안녕하십니까, 민규입니다. 입술이 빨개. 민구. 일요일이어서 디너쇼를 할까 하다가 밥을 먹지 않아요, 요즘 제가. 그래서 그냥 브이라이브를 가볍게 키웠습니다. 안녕. 노을이 지고 있어요, 지금. 바로 내일이 시험인데 라이브 켜주는 민규. 내일이 시험이신 분들 힘내세요. 이건 무엇인가? 너는 무엇인가? 운전면허 따려고 연습 중이야. 난 운전면허 딴 지 벌써 이제 6년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감기 걸린 거 아니고요. 방금 촬영을 해서 입술색이 좀 진한가 봐요. 오늘의 TMI. 오늘은 집에 가서 TV 볼 거예요. 치킨 추천. 나는 치킨은 순살 말고 그냥 바삭바삭한 닭다리만 있는 후라이드 먹고 싶어요. 치킨에 맥주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가장 많이 살이 찌는 식단이랍니다. 옷을 여며라. 여밀게요. 와, 날씨가 너무 좋네 오늘. 오늘 생일이신 분 너무 축하해요. 의자를 뒤로 눕혀볼게요. 누워서 갈 거예요. 일요일인데 다들 뭐 하십니까? 너 졸리지? 안 졸려. 삼촌, 나 다음 주에 시험이야. 어떡해. 삼촌이 뭘 어떻게 해주겠니? 다들 내일 시험이구나. 그래도 시험 끝나면 곧 방학 아닌가, 이제? 겨울 방학? 그죠? 약간 브이라이브가 이게 약간 그게 있는 건가? 그 리듬감, 아니 리듬감이래. 그 뭐야, 이거 흔들림 방지가 있나? 아저씨 잘생겼어, 고마워. 짜식. 민규 안전벨트에 전자석 안전벨트에 안전벨트 했어. 안전벨트 했지. 맛있는 디저트. 와플 먹고 싶다. 와플 생크림에다가 애플잼, 사과잼 발려져 있는 그 기본 와플 뭔지 알죠? 길거리에서 1500원에 파는 거 맛있겠다. 명호는 이제 곧 온다는데 준이 형은 언제 오나? 같이 오나? 같이 와? 다음 주에 오는구나 그러면. 근데 격리하느라 바로는 못 볼 것 같은데 어쨌든 곧 볼 수 있어요. 엄마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명호는 왜 자꾸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안 할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옆에는 매니저 형이 운전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이랍니다. 크리스마스 일정 없고요. 집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집에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었는데 버릴 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거의 4월달, 12월달에 만들어놓고 4월, 5월달에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차에서 브이라이브 하니까 멀미 나네. 이 차가 메트로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요,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소리인 것 같아요. 원하는 고등학교 붙었어요. 축하해.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는 12월에 만들어 놓고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은근히 그 감성이 그렇게 딱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인 느낌인 걸로.
며칠 전에 승관이가 내가 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아주 에피소드를 풀었다고 하던데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절대 고민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요. 막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뭐 할까 막 뭐 하다가 그래 승관이도 본인이 사고 싶은 걸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승관이니까 나한테 부승관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선물을 준 거지. 어쨌든 억울합니다. 요즘 커뮤니티에서 막 크리스마스 선물에 12만 2,500원을 보내주는 친구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연인 사이의 이야기니까 가능한 예시고 저희는 승관이라 민규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다 도착을 해가요. 그래서 딱 오늘은 10분만 하려고 브이라이브를 켰고요. 이제는 어디 가는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 갑니다. 어디든. 자 이제 그러면 끌게요. 끌게요. 알았죠? 다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해가 딱 떨어지고 있는 골든 아워인 것 같으니까 어서 내려서 아니 어서 창문을 내리고 밖을 한번 바라봐봐요. 예뻐요 지금. 그럼 나 이제 갈게. 안녕.